우리 세진이는 선천적으로 두 다리와 또 여기 손이 없이 태어났습니다. 그럼 미안하지만 다리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지난번 로봇 다리 세진이 기억하세요? 슬픈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늘 기쁨을 가진 희망찬 소년. 얘 못 걸어요.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. 매일 넘어진 연습을 했어요.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. 나중에 알겠더라고요. 잘 넘어지는 방법을.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형아들이 화장실에 가두고 망치로 다리 낀 거예요. 걔 로봇 다리라서 안 아파요.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아픈 상처를 굳히고 또 굳힌 세진이의 가슴은 로봇 다리만큼이나 튼튼했습니다. 그렇게 걷게 된 저는 3870m 로키 산맥을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. 세진이의 지금 직업은요,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입니다. 17살 어린 세진이가 우리에게 전해준 깊은 감동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는데요. 우리 세진군을 우리 땡큐에 정식으로 초청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번 땡큐 여행에 세진이를 정식으로 초대했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땡큐 패밀리, 장애인 국가대표 상비군 수영선수 김세진 군입니다. 안녕하세요. 평상시에 같이 꼭 한번 수영해보고 싶었던 애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같이 수영하기로 했어요. 땡큐 여행 전 세진이는 평소에 정말 만나고 싶어했던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. 저와 같이 손가락 발가락도 없는데 너무나도 수영도 잘하고 또 바다의 왕자라 불리는 아이여서 정말 궁금하고 또 같이 꼭 수영해봤으면 좋겠어요. 아리엘, listen to me. The human world, it's a mess.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.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's bed.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. That is a mistake.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.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. Such wonderful things around you. What more is your life? Under the sea. 생각보다 인식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이 아이들은 흰고래인데요. 키가 150cm나 되고 몸무게가 80kg까지 나가는 저보다 훨씬 큰 아이들이에요. 저도 빨리 물속에서 함께 놀고 싶더라고요. 자, 그럼 이제 이 친구들과 한번 놀아볼까요? 제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다가오는 귀요미들, 절 보고 놀라지도 않고 어찌나 잘 다가와서 놀자고 하는지 너무 귀엽죠. 물속에서 눈높이를 마주하고 피부를 맞닿으며 교감하고 차가운 물살을 함께 가르는 짜릿한 경험, 정말 기분 최고였어요. 사실 고백하면요, 아까 물 밖에서 처음 만났을 땐 잠시 겁도 났었는데요, 막상 물속에 들어가니까 금세 친해지더라고요. 수영을 하면 우선 제가 원하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요, 그리고 재활 운동으로